여러가지 워커로 나눠서 오늘은 Q&A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하고, 그리고 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곤란해하고 어려워하는 베스트5를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, 문문즉답의 형식과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것을 해결하는 방식의 워크샵 스타일로 오늘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. 올해 신년 계획을 세우실 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써놓으십시오. 내 꿈의 방향 먼저 정하시고, 그 밑에 목표를 적으시고, 버킷리스트를 올해 꿈으로 잡았다면 빨리 없애버려요. 그럼 그걸 잘 구분을 한번 해보십시오.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, 드림 인턴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. 우선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림 인턴들이 많이 하시거든요. 드림이 워커가 됐다라고 보는 거는 내 안에 스승이 존재하면 그때부터 드림 워커. 몇 가지 조짐이 있어요. 그 스승이 뭐냐면 꿈과 동행하는 거죠. 꿈과 동행해. 그래서 꿈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드림 워커라고 보는데, 매번 내 꿈과 상의하고, 내 꿈이 시키는 일을 하고, 내 꿈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고, 결국 드림워커의 첫 번째 특징은 남한테 안 물어봅니다. 자기한테. 자, 그렇다면 옆 사람한테 얼른 물어볼까? 하나 더. 드림 에이지 몇 살인지 물어보세요. 드림 에이지가 없으면 드림 인턴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. 드림 에이지 몇 살인지. 인턴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, 어떤 얘기를 하냐면, 머리로 꿈을 꾸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, 드림 인턴은. 이 세상에서는 경험한 나만 나다. 나는 내 결핍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. 결핍이랑 꿈이랑 뭐다? 동의어니까. 동의어니까.